자, 강서구청 배드민턴 대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체험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 많은 사람들과 오늘 검진도 하고 대화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건강관리협회 혹시 아세요? 어? 아세요? 잠깐만. 아니요. 몰랐네. 네, 거기 오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귀걸이 하듯이 이렇게 딱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아셨죠? 네. 남성 아니에요. 오직 남자라고. 다시. 아니, 내가 남자라. 자, 됐어요. 이제 측정해. 말씀하시는 거 우리 아세요. 자, 보시면. 몸의 컨디션 너무 좋고요. 뭐 신체 컨디션도 너무 좋고. 뭐 다 좋으시네. 그래요? 근데 집중도가 조금 낮으시네. 이건 그래요. 네.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건 없어요. 다 적정, 탄력, 뭐 다 양호하세요.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오늘 배드민턴 대회 있어가지고 왔고요. 우리 건강관리협회에서 특별히 나와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 건강도 살펴주시고 그리고 또 소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건강검진 꼭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구 의원입니다. 오늘 또 배드민턴장 시합에 우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건강체험터를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건강관리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뭐 5대 암이라든가 또 사소한 질병은 다 발견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